당근은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자 밀어치기 키스 빠졌고 자 이거는 자. 뭐 이렇게 돌기만 하면 득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니코스 폴리크로노플로스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뭐 강자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고 황봉주 선수 정도는 충분히 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타임아웃 사용을 했고 네, 긴 쪽으로 지금 선택을 했어요. 자 세워치기 시도. 자 각도는 상당히 좋아 괜찮은데요?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고민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들였는데요. 이제 선택해서 실행하는 데는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득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7대7 동점을 만드는 황봉주. 빨간 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이런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죠. 네. 그런 과정에서 잘 만들어낸 득점이 나와줬습니다. 네. 득점 됐어요. 황범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이 돼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좋아요. 네. 선택을 하는 과정이 조금은 뱅크샷 시도합니다. 각도 형성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네 괜찮아 보이는데 이 공이 돌아나오면서 네 득점됐습니다. 네. 그렇죠. 앞쪽에 있었던 하얀 공을 먼저 맞추려고 했는데 뒤쪽에 빨간 공이 얇은 두께로 맞으면서 우선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진행이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에 또 이런 행운의 득점이 나오네요. 뭐 길었습니다. 한번 빨간 볼 맞으면서 네. 네 득점. 아래쪽에 투 쿠션을 더 맞고 득점이 됐습니다. 자 비켜치기. 지금 힘 배합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 보이죠. 와 네. 이 정도면은 오늘. 황봉주 선수 지금 니코스 폴리크로노 선수를 상대로 이기지 말란 법이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내 선발전 그 5일 동안 치러진 국내 선발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번 대회 출전하게 된 자, 황봉주 선수인데 네, 좋습니다. 아, 이런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가 나와 주네요. 네. 이렇게 뒤돌리기. 자 직접 득점이 돼야 돼요. 네 좋습니다. 플레이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6분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자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걸어치기 시도하는데요. 자 스핀 네, 좋죠. 좋아요. 네. 네. 지금은 이렇게 걸어치기를 선택하는 게 확률이 높은 거죠. 멀리 있는 공 두께를 또 맞춰내면서 앞돌리기를 짧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네. 뭐 지금 이 원뱅크 걸어치기가 조금 더 공격적인 면에서는 득점 확률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자 멀리 있는 빨간 볼을 선택. 네 지금 하단 쪽에 회전이 많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직접 선택을 했네요. 그렇군요. 네, 성공합니다. 와. 이 선수 뭐 스타일이 시원시원하군요. 네. 자, 첫 득점은 잘 만들어졌는데 지금 두 번째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죠. 노란 공이 쿠션에 근접이 되면서 자, 지금 비껴치기. 네. 자, 회전량 조절이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는군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해결합니다. 네. 네. 시원하게 득점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내지 않고
네,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이었죠. 네. 오히려 짧은 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지면서 확률을 더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당점을 써도 그 당점이 속도가 있을 때는 스피드도 딱 알맞게끔 사실은 뭐 선택이 돼야 되는데 황봉훈 선수가 우선 잘 맞춰낸 결과가 나왔죠. 자, 비켜치기. 자, 이번에 이제 부드럽게 공격을 해주면서 자,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저런 그 스트로크였던 뭐 속도감 이 항상 시합에 와서 테이블에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죠. 그렇지만 지금 황봉훈 선수가 자, 이렇게 계속 살아나면서 원하는 대로 지금 대주고 있어요. 네. 오, 아하. 살짝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1세트 40여 초 남아 있는데 10점 이상을 기록해야 니코스 폴리크로노 선수가 세트를 따낼 수 있어요. 네. 아, 지금도 대회전 공략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네. 아주 미세하게 짧아지는 결과가 나왔죠. 자, 리플레이 나가는 동안 니코스 선수가 지금 횡단 네, 치고 있는데 득점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워낙 빠른 순간에 뭐 공격을 해주면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이번에도 횡단이죠. 우와, 아, 아, 키스가 나면서 여기서 네. 네, 세트가 마무리가 되네요. 지금은 두께가 좀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키스를 네, 빼낼 수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19대 10으로 황봉주 선수가 1세트를 따내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을 여전히 살려놓고 있습니다. 네. 틀리는 현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길게 세워친 공. 자, 진행은 아주 진행 좋습니다. 네, 괜찮아 보이죠? 공간도 지금 득점하기 충분한 공간. 네. 난구를 풀어내면서 첫 득점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같은 형태는 해법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네. 일목적구 노란 공을 크게 돌려내면서 지금 같은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득점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디펜스가 되는. 가까이 있는 노란 볼을 선택했어요. 네. 빗겨내면서 이제 짧은 각 시도죠. 아, 회전이 있나요? 괜찮아 보이죠. 네. 아, 네. 득점 됐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짧게 떨어지면서 득점 됐습니다. 니코스 선수가 지금 좀처럼 경기에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자, 비켜쳐서 자, 코너를 네, 돌아내오면서 어, 좋아 보이죠? 회전. 네. 네. 도깨비라는 별명이 진짜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네. 자, 쓰리뱅크. 오, 좋아요. 와. 네. 완벽한 두께 공략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 황봉주라는 이름을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당구 팬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 대회전. 네, 아주 좋습니다. 잘 유지하고 결국 이제 막판 또 스퍼트가 중요한데 당구 이런 조별 리그도 황봉주 선수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별 리그에서 마지막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죠. 뒤돌리기 짧게인데. 자, 키스 빼내고. 아, 이건. 자, 오, 괜찮네요. 정확한데요. 네, 정확합니다. 네. 머리에 지금 핀을 꽂았나요? 네. 자,
그러지 않았나 보이는데요. 네. 상당히 뭐 헤어스타일이 독특한 선수다 보니까 네. 네. 굉장히 개성 있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걸어치는데요. 자, 마지막에 힘이 빠지면서 안 됐습니다. 네. 자세에서도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이게 이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다 해놓고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 네. 뭐 순간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 시도인데요. 아, 붙어 있는 공을 뭐 정확하게 정확하죠. 맞춰냈습니다. 네, 지금 니코스 선수의 동작들이 조금은 부산해진 모습이에요. 네. 뒤돌리기 좋습니다. 아, 빨간 공이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다시 뒤돌리기 네. 형태. 자, 포지션이 괜찮게 서는 것 같은데요. 하다 좀 끌어서 앞 그렇죠. 돌리기 형태로 가겠죠. 네. 네, 자 좋아요. 추격이 시작됐군요. 네. 아주 가벼운 스트로크로 끌어주면서. 포쿠션이 만들어졌는데 좋은 공격입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형태를 빠르게 끌면 제대로 끌림이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네. 좋은 스트로크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연속 득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 이닝에 좀 장타가 터져 나오는데요. 네.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네. 자,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선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이 지금 황봉주 선수의 경기를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공을 해결을 또 합니다. 네, 지금 옆돌리기로 연결이 됐는데 네, 득점됐습니다. 네, 일목적구 노란 공을 두꺼운 두께로 돌려내면서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 배치이죠. 자, 횡단으로 시도를 네, 아, 네. 득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14대 14. 지금 조별리그 32강. 자, 시간을 지금 충분히 사용을 하면서 니코스 폴리크로노 선수 자,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득점이 되면 네. 네. 이렇게 되면 역전이죠. 15대 14. 자, 황봉주 선수에게 기회가 되면은 세트 승리는 그대로 니코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리버스. 오. 아, 이게 득점이 되지 않았고요. 자, 이제 볼이 멈춰야 되는데요. 네. 자, 들어가는 니코스 선수가 좀 걱정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두껍게 밀어내고 키스. 와, 빠졌어요. 누워주나요? 네. 네.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15대 15 동점이 된 거잖아요. 적어도 이제 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자, 2대 0으로 우선은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인가요? 옆돌리기. 아, 지금 좀 짧아 보이는데. 짧은가요? 오! 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황봉주 선수가 자, 2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됩니다. 네. 네. 멘트를 날렸는데요. 자. 우선 득점이 되면서 자, 이 경기 황봉주 선수가 따냈습니다.
네. 자, 아주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황동주 선수입니다. 16대 15. 저는 이게 이렇게 돼서 3세트까지 가면 그 점수를 또 따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자. 네.